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역사교실 박성호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국사 전체를 유튜브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많은 역사 프로그램과 유튜버들이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올려놨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서 학생들을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사를 전체를 한번 유튜브에 올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시간에 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가,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역사를 과거 사실을 암기하는 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란 것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또 역사란 것은 인간의 생활사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고, 실제로 역사가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사료가 우리 역사책에 수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사람들은 항상 역사는 흘러간 과거다. 그걸 해서 뭐 하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현대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든 간에 역사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미래는 없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를 감추고 애국했던 나라들은 항상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란 것이 바로 바로 서야 미래가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네 역사를 가장 낮은 역사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자기 역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한국적인 모든 문화와 역사는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에이치카 말한 대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연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것은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란 것은 현재와 과거가 뚝뚝 끊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대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란 것은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역사는 항상 반복되거나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 패했다, 또는 외란에서 패고 호란에서 패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것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인다든가, 또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역사를 배우는 것. 이것이 과거 사실을 암기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란 것은 역사를 배우는 것보다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하면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단순한 과거 또는 시험 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암기하는 과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란 것은 역사 사실을 배우는 것보다 역사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 교육은 그 본질이 과거를 달달 암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생각하는 능력과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것을 알면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역사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실을 알았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서울에서 위안부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수요 집회를 계속 할때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 교육이 제대로 대강당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역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항상 유태였습니다. 왜 유태였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중환자들이 많습니다. 중환자들은 항상 거의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 식물인간은 실제로 산소 호흡기만 떼면 바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고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응급실에 있는 사람과 같이 아주 식물인간 같이 항상 유태롭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사를 모르고 나라에서 그 국사를 모르고 또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과거의 행위를 모르고 이런 사람들 항상 미래에도 그런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제 생각해 보면 역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유태로운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역사를 배우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8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족의 형성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계에서 3요소가 있듯이 역사에도 3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 이 우리 역사는 세 가지 요소로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간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삼간은 뭐가 있냐면 바로 시간, 공간, 그 다음에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역사라는 것은 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사실, 역사를 기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랑케라는 학자는 역사라는 것은 사실로 역사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 6.25가 터졌다. 그러면 1950년 6.25가 터졌다는 것,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것이 바로 랑케가 말한 사실로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만 전달하고 그것을 바로 암기하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객관적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관은 항상 피가 뜨거우면 안 된다. 가장 냉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를 배운 사람에게는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암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되냐? 그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치카라는 역사학자는 바로 역사란 것은 바로 기록의 역사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들에 의해서 선택되진 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기록하고 또그 기록을 현재 입장에서 재구성한 바로 주관적인 역사를 좋은 역사 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랑케와 칸은 그런 극명한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서 희생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해서 진압됐는가.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독재 정권에 맞서는 그 시민들의 정신에 대한 그런 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미래에는 좀더 발전된 민주주의와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에치카가 말한 주관적인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에치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우리가 이 역사란 왜 배우고 역사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역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시대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은 실제로 이 시대 구분을 모르면 역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선사시대와 바로 역사시대로 구분합니다. 이 선사란 것은 먼저 선자 역사사자, 역사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문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시대는 문자로 기록된 역사, 문자가 발명돼서 기록이 있는 역사를 우리가 역사 시대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그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가? 학자마다 다 제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사시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주장이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도구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바로 석기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여기를 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가 발명되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철기 시대까지를 선사 시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청동기까지를 선사 시대로 볼 것이냐. 그런데 이 문자란 개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글을 가진 것이 조선 시대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역사 시대냐? 그것 아니죠.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중국 사서에 기록돼 있을 때도 우리는 역사 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단군 조선이 이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건국했지만은 철기가 들어오면서 유만조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부터 우리가 바로 역사 시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철기 시대는 삼국 시대와 바로 남북국 시대로 연결되는 고대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그 지나면 근대 태동기, 그 다음에 우리가 근대 현대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하고 현대를 합쳐서 근현대사 이렇게 말하고 연도로 보면 1945년이 바로 우리가 현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는 바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초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철기를 기반으로 해서 삼국이 이제 형성되면서 고대사에, 중세사에, 근대사에, 근대 태동기,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선을 이렇게 근대 태동기로 나눈 것은 우리가 조선 전기 후기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것은 개항을 기점으로 하는 그 학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원군의 직공기부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학자마다 그 주장이 그래도 다 일반적인 어떤 그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개항 이후부터 또는 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정책할 때부터를 우리가 근대 또는 근대 태동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선사시대, 즉 구석기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